저 지금 가십거리에 빠졌거든요. 가십거리 너무 재밌어요. 그거 보면서 가십거리나 그 뭐지?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아 그거 제목은 뭐지? 영어 공부하기 좋은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. 아 그거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. 아 프렌즈. 프렌즈 맞나? 그런 거 되게 좋아요. XOXO Gossip Girl. 어 아시는구나. 아 모던 패밀리. 아 굿 플레이스는 보다가 너무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안 봤고 지우학 봤죠. 지우학은 거의 나오자마자 한 이틀 안에 다 본 것 같은데. 하루 이틀? 김유한 이야기 저 완전 좋아해요. 그것도 다 봤죠. 모던 패밀리 재밌지. 근데 다는 전원일기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?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차근차근 그냥. 마이네임 봤죠. 저는 거의 다 봅니다 여러분.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. 그날 밤? 그날 일?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. 세 글자 무슨 밤?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것도 그냥 가볍게 보기 재밌던데요. 김유한 이야기 4 나오는데. 헐. 25, 21 보죠. 지금 2화까지 나왔잖아요. 봤죠. 뭐야 나 안 본 게 없잖아. 봤죠. 저 너무 재밌어요. 그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그의 우리는 진작 봤죠. 어느 날. 와. 어느 날이었구나. 제목을 완전 틀려버렸네. 그거 붉은 옷소매 끝동? 옷소매 붉은 끝동? 끝동 붉은 옷소매? 뭐 하여튼 순서는 잘 모르는데 그거 사극 그것도 너무 좋아해서 잘 봤고. 아 그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기상청? 아 그거는 빠듯하네요. 스케줄이 아직 못 봤는데. 39였나? 30 시작? 35이었나? 뭐 그것도 1화 지금 한 10분 보다가 끈. 그거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도 봐야 돼요. 그 시간은 언제 생기냐? 항상 생깁니다. 아 옷소매 붉은 끝동. 아 39 맞네. 39. 30 뛰고 9. 아 저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해요. 웃긴 게 동명이가 이상하게 말하는 이름들 넷플릭스에 있을 법해서 웃겨. 그쵸? 날씨의 아이? 이게 뭐지? 애니메이션인가요? 저 애니메이션은 잘 안 봅니다. 아 저 진짜 드라마 덕후거든요. 모럴 센스? 이건 뭐 아직 못 봤어요. 이거 준형 나와가지고 볼라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. 나 지금 띵이 말한 거 한 개도 안 본.. 빌어먹을 세상 따위? 봤어요. 안 본 거 뭐야. 나 어떻게 이렇게 볼 시간이 많은 거야. 나 바쁘다는 거 다 핑계인가 봐. 저는 막 차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저희 매니저 형이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동명이는 맨날 어떻게 이렇게 다 뛰어넘겨서 보냐. 그러니까 항상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거다 중요한 장면에. 근데 저는 되게 빨리 보기나 빨리 넘기기로 봐가지고 정말 거의 하루에 한 시리즈는 다 봐요. 아, 종이에서 봤죠. 저 완전 최애예요. 아 뭐야 나 너무 TV 중독자 같잖아. 아 킹덤 봤죠. 연기 좋아하는 거 보니 뮤지컬에도 잘하겠다. 꿈이에요. 꿈입니다. 루머 봤죠. 이건 좀 옛날에 봤다. 향견니 안 봤습니다. 어 약간 책으로 치면 속독. 맞아요 이거 맞아요. 전 되게 속독 타입. 키싱부스 봤죠. 빨간 머리엔도 보다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보다 만 건 제가 재미없어서 안 봤다기보다는 거기서 멈추고 또 새로운 재밌는 걸 찾았던 거죠 제가. 연기든 뮤지컬이든 해줘.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위부들한테는 말한 적이 있었나?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연기 레슨 받은 지가 꽤 그래도 작년부터 막 받았었거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꾸준하게 레슨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제가 출연한 드라마 못 보셨을 거예요. 로스트 인 스페이스? 봤죠. 진격의 거인? 안 봤습니다. 저 그런 거 무서워해요. 신사와 아가씨요? 아니요 그건 안 봤는데. 이태원 클래스 봤죠. 배드 앤 크레이지 본 것 같은데. 약간 야릿한 영화 아닌가요? 애니메이션은 아, 물론 좋아하지만 저는 이렇게 인간이 나오는 게 더 감정이입이 잘 돼. 아 인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? 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사람. 그 캐릭터보단 정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걸 더. 스카이캐슬 진작 봤죠 여러분. 스카이캐슬 뭐 막 그 뭐야 펜트하우스 이런 건 진작 봤습니다. 안 본 걸 찾는 일쯤에? 일쯤엔 옛날에 어릴 때 일쯤에 안 보는 사람 있을까? 호텔 델루나 다 봤죠. 너무 좋아해요 호텔 델루나. 재밌어요.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봤습니다. 저 진짜 영화나 드라마 진짜 너무 좋아한다니까요. 저는 사랑해요. 인턴? 인턴 봤죠. 인턴 재밌어요. 인턴은 되게 마음 보기에도 되게 재밌고 진짜 러프하게 보기 딱 좋은.
이번 콘서트 때 로보트 너무 좋았는데 강팅 재즈 또 기대해도 돼? 소름. 네, 기대해도 돼요. 아직 뭐 된 게 없고 뭐 얘기만 했어요. 이제 하자 이렇게. 지금부터 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팅 재즈. 미생 봤습니다. 아, 미생 저는 임시완 선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연기를 되게 좋아해서 임시완 선배님 나오는 거는 진짜 다 본 것 같아요. 치즈인 더 트랩은 보다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봤어요.